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남편이 자신의 집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원래 펠로시 의장을 노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전 자택에 있던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자택이 아닌 워싱턴에 머무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둔기를 들고 있던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용의자는 42살 남성으로 이름은 데이비드 데파페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The motive for this attack is still being determined. Mr. DePape will be booked at the San Francisco County Jail. 경찰은 용의자가 펠로시 의장 자택에 침입한 뒤 소리를 지르며 펠로시 의장을 찾아다녔다며 사실상 펠로시 의장을 노린 범죄였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와 둔기를 이용한 폭행,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남편인 폴 펠로시는 머리 등에 외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선거자금 모금과 지원 유세를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해서 끔찍한 공격에 대한 위로를 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하며 펠로시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당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